이렇게 된 데는 무엇보다 광주시의 책임이 큽니다. 윤 시장 취임 직후 2호선 건설을 재검토할 때부터 광주시가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어서 한신구 기자입니다.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비용이 정부 승인액보다 3천억 원 이상 더 든다는 걸 광주시가 안 시점은 지난 3월입니다. 이렇게 15.4% 정도의 금액이 초과된지를 언제 아셨습니까? 저희 한 3, 4월경에 그 내용을 보고 받은 데가 있습니다. 당시 기준으로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했는데 광주시는 원가 절감에 대한 고민보다는 푸른길 보존이나 급행선 운영 등 추가로 공사비가 드는 부분에 집중했습니다. 하나만한 TF팀을 전에 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재타를 준비한다든지 건설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기본 설계 용역 중단 이후 반년이 그냥 그렇게 흘러갔습니다. 2호선 건설 논란이 시작된 윤 시장 취임 때부터 보면 1년 3개월 넘게 허송 세월만 보낸 셈입니다. 재검토와 용역 중단에 이어 푸른길 보존 등 찬반이 갈리는 사안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면서 광주시가 소모적인 논란과 시간 끌기로 착공을 미루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. 윤 시장은 기본 설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늦어지고 있다면서 착공 시기를 곧 구체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다면은 저희들이 공기는 완공 시기는 완공 시점은 맞출 수 있도록. 광주시의 뜨뜻미지근한 대응 속에서 1년 3개월 넘게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.